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그 뷰티풀 코란도 쌍용 자동차 뷰티풀 코란도 언더코팅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차 탁송 후에 신차 검수 그리고 언더코팅 PPF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탈거가 모두 끝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뭐 휀다 커버하고 바퀴, 그 다음에 하부 커버류들 보시게 되면은 방열판부터 하부 커버류들 다 지금 탈거가 되어 있고, 머플러까지 다 탈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마스킹이 진행 중인데, 뷰티풀 코란도 하부는 일반 제가 봤을 때는 카니발 하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카니발. 지금 보통 보면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카바르를 뜯어보면 여기가 지금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기아 자동차 카니발, 그 카니발 차량 하부를 뜯어보면 그 여기가 지금 블럭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럭식으로. 블럭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 옆면. 근데 사실 보면 지금 현대기아 차량에 비해 쌍용차 하부가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이제 언더코팅 하는 업자로서 그 쌍용차가 훨씬 좀 잘 돼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카바가 덮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레탄 재질로 지금 실링이 다 돼 있어요. 언더코팅은 아니고 부식 방지용 그 폼이 쌓여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물론 이제 방열판 이쪽까지는 안 쌓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쌓여 있다고 해도 여기는 바디 자체가 아연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녹이 좀 적게 나고 늦게 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로우암하고 서프레임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탁송이 온 인판이에요. 인판 다 부식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중요한 건 어딥니까? 바퀴하고 연결된 구동계통이에요. 구동계통 여기가 부식이 나서 끊어져 버리거나 빠져버리면, 휘어져 버리면 분명히 운행 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겠죠. 지금 용접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녹이 나 있어요. 이렇게 다 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가 지금 언더코팅을 할 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용접된 부분을 전부 다 녹 환원제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코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쌍용차량을 보면은, 하부를 보면은 실링이 좀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다 떴죠. 이게 지금 철판하고 철판 이음새를 메꿔주는 본드 역할이에요. 본드 역할, 접착제 역할인데 다 떠 있어요. 여기 자 보시면 조금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링 실링 처리를 잘 해야 되고, 일단은 실러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이게 아크 용접인데, 열로서 프레스로 찍는 거예요. 이걸 탁탁 찍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일자 드라이버 넣어서 여기다가 탁 제끼면 떨어집니다. 이게 힘이 막 많이 받지는 않아요. 뭐 1톤이라고는 하는데, 이 한 방이 1톤이라고 해요. 근데 1톤을 버틸 것 같지는 않고, 요런 틈새를 좀 메꿔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론트 서브프레임을 보면은, 다 부식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동계통은 이렇게 전부 다 마감 처리를 해줘야 깔끔한 언더코팅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녹 환원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낙하가, 일반 낙하가 아니고 선박에 사용되는 거. 이게 이렇게 칠해놓고 건조가 되면은 그라인더로 갈아도 갈리지가 않아요. 바닷물에 빠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전처리 작업이 다 끝나면 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해볼게요. 네, 코란도 뷰티풀 코란도 지금 마스킹 작업, 전처리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아까 지금 칠해놓은, 지금 보면은 녹 환원제를 작업을 해놓은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멀끔해졌습니다. 녹난 부위가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손이 안 묻어나옵니다. 보시면 안 묻어나와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고 언더코팅 시공을 해야 가장 완벽하게 언더코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이거를 누가, 저희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언더코팅 하는데 녹이 난 자리에다 그냥 칠해버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부식이 나게 되면은 겉에는 멀끔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안쪽이 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차주님들은 겉에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겉에만 보고 깨끗하다고만 생각하지, 사실 뭐 안쪽에 부식 나는 건 눈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안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녹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 그리고 마스킹은 이렇게 각종 볼트부터 나중에 정비에 필요한, 정비 시 탈거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는 바퀴 쪽에 사고가 나면 여기를 통째로 가려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부터 아예 언더코팅으로 떡칠을 내놔버리면 부품 탈거가 안 돼요. 그러면 무상 뭐 AS 기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상대편 보험차나 보험수리나 저희 거 보험수리가 기간에 할 수가 있지만, 보험 처리로 한다고 해도 이거 정비가 오래 걸리고 어거지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센터가 안 맞습니다. 딱 풀러서 그대로 그 자리에 꽂아줘야 항상 센터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디프코리아가 추구하는 언더코팅은 무상 AS 기간에 원활한 AS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공을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 쪽으로 안 넘어가게, 팬 위쪽 보시면 엔진 쪽으로 안 넘어가게, 펜단은 펜단 방음 매트를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이게 폭신폭신한 D4 등급의 신실레이트예요. 자체 제작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서스펜션 유압에도 안 묻게끔 각종 센서나 브레이크 호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고무 부싱까지, 그런 고무 부싱까지도 이렇게 다 마스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풀 코란도 언더코팅 시공을 지금 시작할 텐데, 언더코팅 시공 후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풀 코란도 언더코팅 시공이 끝났는데요. 지금 하부를 보시게 되면 먼저 하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지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이게 순정 차량이 처음에 출고돼서 하부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다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기프코리아가 언더코팅의 표본이라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지금 보시면 볼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부 다 아연, 알루미늄 코팅제로 전부 다 그 쉴딩 처리를 해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 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손에 묻어나오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내구성은 폐차시까지 보증이 되는 제품이고, 현재 지금 세라믹 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다 자기 제품이 좋다 이러는데, 일단은 시공을 해보신 분들이, 사실 뭐 디프코리아가 시공을 엄청 많이 세라믹 제품을 많이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이야기 많이 돼 있고 그럽니다. 근데 서로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뭐 시공하고 나서 하자 없고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AS가 없는 이런 제품이 좋은 거예요. 인제 신생으로 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인제 한두 대, 세네 대 이렇게 작업해 보고 세라믹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그걸 믿겠어요? 아니면 수천 대를 해본 업체가 잘한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디프코리아를 좀 디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가짜 세라믹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세라믹 원료가 한 1% 들어가도 세라믹이다. 아, 그렇게 따지면은 원료 1%만 넣으면 무조건 다 원액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 그러니까 세라믹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수천 대 이상 작업을 했어요. 수천 대 이상.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부가 뭐 떨어져서 오거나 까져서 오거나, 물론 이제 차주님 실수로 하부를 끊기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무상으로 AS가 가능하고, 일단은 세라믹 쓰는 업체들 보면 한 개나 한 두세 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타 업체들 보면 뭐 AS가 뭐 됩니다, 뭐 전국 AS가 됩니다, AS 할 만한 곳도 없어요. 사실 AS 할 만한 곳이
본인 샵밖에 없어요. 근데 디프코리아는 지금 전국에 샵이 지금 12개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오픈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디프코리아 부산점에서 시공을 했다고 해도 뭐 수원에서 시공 그 AS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천안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프코리아 샵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가는 제품으로 시공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짝퉁 제품도 많고 서로 막내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저는 디프코리아는 저희 제품이 제일 좋다고는 안 해요. 다만 시공을 하고 나서 단한 건도, 수천 대, 수막 진짜 수천 대 이상을 했는데도 단한 건도 AS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공을 조금 미미하게 해서 기존의 디프코리아 업체를 하셨던 곳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조금 덜 뿌려져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현재는 디프코리아가 아닌데, 그런 곳 때문에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거지. 사실 지금 현재 디프코리아 그 전국 프로샵 같은 경우는 AS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붙일 안 해요, 붙일을. 자, 보세요. 이런 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싸서 해드립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을 안 싸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션까지 정확하게 딱 커버링을 치고 붙일을 한게 아니고 뿌렸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덜 말라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건조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라믹 플러스, 그러니까 세라믹에 관련된 언더코팅은 베이스가 수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조가 완벽하게 돼야만 주립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수성이기 때문에, 뭐 물도 들어갈 거고, 요것저것 들어가는데, 이제 용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수성인데 뭐 조립 뭐 쏘자마자 뭐 도포하자마자 뭐 바로 뭐 조립을 하겠다, 조립을 해서 뭐 축을 했다, 잘못된 부분이고, 일단은 수성 베이스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친환경적인 제품이에요. 뭐 불이 붙지도 않고, 일단 내열성이 600도 정도 돼요. 600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근데 600도 이상 되면은 차량은 홀랑 타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하부에 이제 불이 붙었다. 그러면 탈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제품이에요. 화재가 났다고 해서 뭐 천도 이천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제품이고, 냄새 걱정도 없고, 친환경적인 수성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인체에 유해한 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이런 유해 그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요거는 방 안에다가도 뿌려도 되고 차량 실내에다 뿌려도 돼요. 사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뭐 뿌리지는 않지만, 먹지만 않으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게 이제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의 팩트입니다. 일단은 하부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뭐 마스킹도 뭐 저희가 잘해요, 누가 잘해요 하는데, 그냥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디프코리아도 디프코리아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어딘가에는 디프코리아보다 더 꼼꼼하고 더 완벽하게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은 사실 디프코리아만큼 이렇게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하는 곳은 아직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코리아가 아직까지는 현존 최강,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업체라고 진짜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 같은 경우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내구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라믹 플러스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단열 효과, 방음 효과, 그다음에 진동. 그러니까 세라믹 플러스 시공하고 운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한 100분 중에 99분 정도, 그러니까 99% 이상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하세요. 뭐 엄청 조용해졌다, 정숙해졌다, 그다음에 뭐 방지턱 넘어갈 때 부드럽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라믹이라는 거는 원료 자체를 분쇄를 여러 번 하는 공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공정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네 번인지에 따라서 입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표면 차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되게 진짜 만져보면은 실크 벽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시공하실 수 있는 디프코리아에서 세라믹 플러스를 시공하시면
폐차시까지 저희가 무상 AS, 무상으로 차주님이 하부를 긁히셔도 저희가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뷰티풀 코란도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 뭐 조립이야 뭐 방열판하고 하부 커버만 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